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먼저 이번 일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런 금배사 제의를 받고 금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득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선거지원사무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거 중립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송구스럽다고만 했을 뿐 사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서 정 장관 사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어제 중앙선관위에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던 정청래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정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미달한 거죠.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되고 정치적 의도가 있시 했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시킬 사안입니다. 지금 정종섭 장관 본인만 모르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도 힘들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렇다면 정종섭 장관이 선택할 일은 자진 사퇴,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의 명예를 지킬 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과로 끝날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탄핵소추안을 제기할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속으로는 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온정적입니까? 그리고 좀 부결시켰으면 하는 것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통과되고 이런 전례가 있었듯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종섭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안 이것은 새누리당이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이미 돼버렸다. 그렇다면 정종섭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선거가 지금도 이런데 관권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단초가 아니냐 어떻게 선거 관리하는 주무장관이 이런 총선 필승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종석 장관이 오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엄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가지고 볼 것이고 그리고 시시때때마다 정종섭 장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빌미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하게 남자답게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란 걸 분명히 했는데요. 이어서 김광진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회의장에서 사과나 유감의 표명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식으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그 걸맞는 그런 입장 표명은 아닌 것 같고요. 후속에 실행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뭐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한데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행위 그 연찬장에 도대체 왜 간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문제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하면서 건배사를 잘 해보지 않아가지고 생각나지 않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다. 뭐 써져 있는 팜플렛 써져 있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더 나쁜 일이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사이에 무의식 안에 그게 들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새누리당의 연찬회에 참석해서 뭔가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은 선거 중립을 엄정히 준수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좀 이 말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좀 많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의원님은? 뭐 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부하 직원들에게 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하라라고 네. 하는 공문은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수뇌부가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방조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면 네. 다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고 댓글 부대가 가동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관이 새누리당의 연찬회에 참석을 하는 것 자체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누가 축하를 하라고 한다 치더라도 네. 그게 그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이 아니더라도 어떤 건배사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네. 스스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건배사의 단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건 단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그 예하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 선거에 있어서 장관의 생각이 좀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리고 말 그대로 유명한 헌법학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학자로서의 소신을 좀 지켜나가고 장관 평생 하시는 거 아닌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서 후학들을 네. 가르치셔야 될 텐데 부끄럽지 않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하면서도 새누리당이란 뭐 이를테면 주어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 없음 발언이 다시 또 8년 만에 나오는데요. 예. 아마 스스로도 하면서도 부끄러울 거예요. 하면서도 부끄럽겠죠.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예. 있는 거지만 이게 더 큰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네.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말 그대로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토론회도 아니고 정당 행사에 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의원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당의 연찬회인데요. 네. 거기에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 장관도 아닌데 그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정책 토론회 이런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연찬회에 참석만 한 것만 가지고도 사과를 받아야 할 텐데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사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 한번 하신 거 가지고 대통령인데도 탄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의 정말 어이가 없고 또 더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거는 앞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이대로 놔두면 과연 말로만 그러면 뭐 총선 선거 중립 지키겠다. 이것을 네.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그렇게 설명했었죠. 네, 그것도 굉장히 또 더욱더 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선거 나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나오시려면 하루빨리 사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경제부총리로 계시면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편협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이 두 분이야말로 한 분은 재정을 움직이시고 한 분은 그 행정조직을 움직이시니까 이 두 분이 합심해서 여당의 선거 필승을 외치는
이거는 그냥 백주대낮에 대놓고 그냥 부정선거 하겠다 이거랑 다름없거든요. 이래서 예.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지 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관권선거가 많이 염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해임 건의를 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한 이유는 해임 건의는 뭐 반드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한 것입니다. 네. 네.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이 의원의 발언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서영교 의원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범죄 저질러 놓고 실수했다.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러면 덮여지나요? 선거법 위반해놓고 어머 실수였어요. 누구나 선거법 위반하고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지요. 그러면 덮여지나요?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공정한 선거를 감시 감독해야 될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의 총선 필승이라니요. 가슴속에 묻어뒀던 얘기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이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당은 그렇게 불러서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이것은 여당과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 부정 이야기, 전자개표의 부정 이야기도 수시로 나오는 이 마당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머 저도 모르게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잠깐 뒤집어보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네. 선관위가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했듯이 그렇게 중립적으로만 엄격히 네.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당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막 공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야당이 공격해 올 때 기다렸다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은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 이유도 혹시나 이런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그래도 가는 중인 건데 이 상황을 보고 나면 여당에 가서 선거 중립을 이야기해야 될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의 총선 필승이라뇨. 그러면 모든 그 관조직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뭐 또 부총리가 네, 부총리가 도대체 무슨 돈은 예, 국민의 세금이에요. 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될 그런 직분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될 경제부총리. 경제성장률이 오르긴커녕 경제는 어렵고 네. 전세값은 치솟고 국민경제는 곤두박질 치는데 여기서 유일한 관심이 이제서야 경제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엄격한 위반입니다. 네.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사람들이니까 대통령께서 해임시켜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해임시키기 전에 이 두 장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면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의원 되는 건가요? 아니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중립 어긋났고 선거법 위반이면 다 날아갑니다. 네. 작은 거 하나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뭐 지자체장들 다 날아갑니다. 네. 여기에 더 엄격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 그리고 행자부 장관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뭐 해명을 들어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란 말이 없었다. 건배사할 때 예, 예, 예. 뭐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식인데 어떠세요? 이런 해명에 예. 대해서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필승이란 이야기인가요?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을 했으면 새누리당 총선 필승 이야기지 예.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면 야당 총선 필승이었을까요? 총선 공정 이러면 모르겠는데 총선 필승은 누군가 하나 필히 이기란 뜻 아닙니까? 네네. 삼척동자도 알고 국민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는
큰 인물이라면서요, 김무성 대표. 네. 크게 딱 정리하셔야죠. 우리가 연찬에서 잘못 불렀고 잘못 그런 얘기 나오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한다 라고 하시고, 그러나 공정한 선거법상 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어겼어. 그것도 참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겼어. 네. 그럼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저는 법적 조치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하죠. 작은 사람 어느 보좌관이 그렇게 했어봐요. 다 날라가고 처벌다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정종섭 장관은 오늘 사과 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는 선거 중립을 엄정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강조한 선거 중립을 위해서는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정 장관이 행정자치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한 선거 중립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10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